총 8개의 불씨가 하나의 불꽃으로 합쳐졌습니다. 제주, 논산 등 국내 5개 권역에서 2일 채화한 불씨와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 맨더빌에서 채화한 불씨 등을 담은 2028 평창 패럴림픽 성화가 타올랐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는 3일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광장에서 8개의 불씨를 하나로 모으는 성화 합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8일 동안 800명의 주자위에서 2018km를 달려서 오늘 3월 9일 평창에서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패럴림픽도 또 하나의 올림픽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정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의 협동 캘리그라피 공연과 2014년 소치 패럴림픽 폐회식 때 평창의 꿈을 부른 시각장애인 이아름 씨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성화 합화식이 진행됐고 임시 성화대에 타오른 불꽃은 첫 주자인 전 장애인 테니스 국가대표 이용로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씨는 하반신 마비용 보조 로봇 워크온을 착용하고 힘겨운 걸음을 옮기며 기적의 봉성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주자인 배우 이동욱과 피겨 선수 최다빈이 평화의 광장을 돌았고 피겨 여왕 김연아와 시각장애 크로스컨트리 유망주 공현채 선수가 성화를 이어받아 서울 구간 봉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합화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 오는 성화가 돼서 대단히 감개무량하고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4일까지 192명의 주자가 총 71.9km의 서울 구간 성화 봉송을 진행했습니다. 성화는 강원도에 입성해 춘천과 원주, 정선과 강릉을 지나 9일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점화될 예정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